자, 동아시아사 해설강의 시작을 해볼게요. 1번부터 20번까지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1단원 선사 시대와 관련된 내용이 출제가 되었죠. 미추친 이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고른 것은 유무를 주고 지도에서 위치를 고르게 하는 일반적인 문제예요. 심지어 동아시아의 신석기 문화라고 되어 있는데 훙산 문화라고 나와 있어서 우리 훙, 양, 다, 허할때 바로 훙산 문화와 관련된 랴오어강 유역을 고르면 되겠지. 훙산 양서 다음 거 허무도 해서 선생님이 4자 이렇게 그리면 된다 그랬죠. 훙산 문화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정답은 문제가 선생님 글자가 안 보인다 이더라. 정답은 다에 해당이 됩니다. 3번이네요. 2번, 미추친 이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묻고 있는데, 자, 이 국가는 사슴 모양 장식을 통해 초원 유목 문화의 특징을 보여준다고 해서 유목 국가와 관련된 내용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 결정적인 키워드가 아니기 때문에 노란색이에요. 결정적인 키워드는 빨간색으로 표시할게. 이 국가의 최고 통치자를 선우라고 불러. 선우 밑에는 좌현왕, 우현왕이 있고, 선우의 부인은 이제 연지라고 부르는 걸 통해서도 우리가 최초의 유목국가인 흉노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흉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볼게요. 1번, 고조선을 정복하였다. 고조선이나 남비에서 정복했던 것은 한나라였지. 안남도후부를 7색에 설치했던 거 당이었고요. 파스파 문자를 사용한 거 원이었지. 아이고, 맹한 모국제를 실시했던 것은 우리 금나라의 이중 지배 체제였고요. 하늘로부터 곡물을 받기도 하였다라고 하는 온건한 표현으로 나와 있죠. 정답 5번입니다. 흉노 같은 경우에는 한 고조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면서 곡물과 이제 여자를 제공을 받는 입장,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는 입장을 취하다가 나중에 한무제 시기에 이제 밀리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3번 들어가 볼게요.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쉬워요, 쉬워요. 지도의 가센동은 가를 세운 선비족, 탁발부의 발상지라고 한다라고 해서 선비족이 세운 왕조, 북이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북이는 4세기에 수립돼서 6세기까지 유지가 됐죠. 북에 대한 설명 옳은 거 골라볼게요. 자, 북이는 특이하게도 효문제 시기에 선비족의 전통을 버리고 한족화되는 한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정답 1번. 다루가치를 행성에다가 파견을 했던 나라는 원나라였죠. 야마타이국과 교류하였다가 나오려면 야마타이국의 히미코 여왕, 거기를 책봉했었던 위나라 3세기경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북면과 남면간지 앞에랑 거의 선택지 똑같네요, 여러분. 이중지배체제, 요 나라의 이중지배체제. 오랑왕국을 멸망시킨 것은 남비의 시였죠. 요번에 동아시아사 시험이 쉬웠어, 얘들아. 그러니까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 선생님이 연필특강에서 강조했던 거를 제외하면 사실상 최근에 나왔던 문항들 중에서는 가장 좀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6월 평가원에서 여러분들의 반응성을 보고 9월 평가원에서 난이도를 맞춘 다음에 요 중간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6평에서 쉬었네, 수능도 쉬울 거야라고 연결은 안 돼. 그러니까 6평에서 쉬었으면 9평에서 까다롭게 돼서 중간 정도 난이도로 맞출 확률이 높아요.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실험적인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6월 평가원 시험을 잘 봤다라고 하면 내가 아직까지 경향성에 잘 맞춰서 공부를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여러분들이 미진한 부분이 분명히 발견이 될 거야.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 나가시면서 공부를 하면 돼요. 너무 걱정이 많으면 그 걱정 때문에 여러분들 자신이 먹힐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앞을 내다보고서 대비를 하는 건 좋은데 너무 많은 것들을 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걸 차근차근 해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제일 어리석은 게 내가 했던 일들에 대한 후회인데, 여러분들은 지금 후회하고 있을 시간이 없잖아.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들, 6월달 이제 한 3, 4주 남은 시간들, 7월, 8월, 9월, 10월까지 한 5개월 정도 남은 시간 동안에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보완하셔야 돼요. 자, 4번. 가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상 파트는 크게 성리학과 성리학을 비판하는 사상으로 나뉘어지는데, 우리가 2017학년도까지 사상 파트가 나오면 사료 해석이 굉장히 까다롭게 나오다가, 그렇게 나왔는데 막상 무슨 윤사화 같은 과목이 되어버리니까 사상 파트를 최근에는 좀 쉽게 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개념 강의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핑퐁핑퐁을 잘 봐야 되는 게, 그러니까 수능에서 어렵게 나왔던 부분은 최근엔 좀 쉽게 나오고,
전혀 어렵지 않았던 부분을 좀 어렵게 내는 요 흐름들을 잘 봐야 돼. 어려웠다가 쉬었다가 어려웠다가 쉬었다가. 그래서 한번 작년에 어렵게 나온 파트라고 해서 깊게 공부하고 쉬었던 파트를 그냥 대충 넘기는 이 습관 자체가 수능에선 좋은 점수로 귀결될 수가 없어. 그래서 전체 범위를 꼼꼼하게 이거를 모토로 삼고서 공부를 해야 돼. 자, 가사상 임진정유전쟁 때 포로로 잡혀온 강항. 그가 이제 일본의 승려 후지와라 세이카랑 접촉을 하면서 자기의 후계자로 삼죠. 그는 신에게 주의가 집대성한, 주의가 집대성했으니까 당연히 성리학이고요. 이 사상은 하야시 라잔에게 전해졌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도 성리학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의 선교사의 신앙의 교리는 여러분 예수에 써 있잖아. 크리스트교지, 크리스트교. 신이 일본을 지켜준다는 사상이다 라고 해서 뭐 크게 두 개로 볼 수가 있는데 일본 자체는 신이 일본을 지켜준다는 사상 자체가 강력하게 형성됐던 신국의식이 형성됐던 시기는 연목연합군의 침입을 태풍으로 인해서 막아냈을 때 태풍의 신이 지켜주는 나라다 라고 해서 카메카제라고 하는 말이 붙었듯이 신국의식이 형성이 됐죠. 물론 성리학과는 관련이 없고요. 경물치지와 거경궁의 수양법을 중시했죠. 정답 3번이네요. 특히나 궁리 이게 중요한데 이치를 탐구하고 연구한다 라고 하는 특유의 이치에 대한 학습을 강조하는 게 성리학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비와 윤회 사상을 바탕으로 해탈을 추구한 것은 불교였고요. 형 이상하자 하문 경향을 비판이야 고증을 중시하였다라고 하는 거 고증학으로 볼 수 있겠죠.